4라운드 1대1 데스매치 마지막 네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예. 와, 우리 가는 거야? 아, 드디어. 언니, 시원하게 날려주고 오시죠.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화이팅! 날려오세요. 화이팅! 다녀올게. 갔다 올게. 언니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et's go. 와우. 네 번째 팀,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네 번째 데스매치의 주인공은 Wheel of Fortune 신지민님과 The Emperor 문별님입니다. 아, 무대 분위기가 그려진 인상이다.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다. 아,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무대인데 제가 하고 싶은 무대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었어요. 안 좋아하면 안 돼요. 오늘만큼은 더더욱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하이라이트인가 또. 신지민님, 두 번째 세계 최강자인 문별님의 지목으로 대결이 성사되었거든요.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 우선 저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안 맞죠? 지민 언니입니다. 와! 그래! 아니!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우선 저는 별이를 이기자라는 생각보다 나를 이기자. 오늘 나를 이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핑크 악당보다 저는 오늘 핑크 폭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오, 오케이. 핑크핑크한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라는. 과연 저보다 더 핑크핑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딱다리를 부셨어요 지금. 저는 제 목소리를 통해서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을 꼭 한 번은 가수로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큰 도전일 텐데 위로받고 싶네. 위로받고 싶어. 오늘 노래로서 힐링을 빨리 하고 싶으시다고. 오늘만큼은 더더욱 보컬에 집중하고 싶고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너무 다른 무대여서. 별이가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그치만 제 무대도 만만치 않다는 거. 그럼 이제 4라운드 네 번째 매치 성공 신지민님의 무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여워. 신랑 신부 맞절. 오늘 자신감 차 보이는데? 와, 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진짜 핑크네. 4라운드면 이제 제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무대를 꾸몄어요. 곰인형, 그리고 토끼. 토끼죠? 토끼 머리. 그리고 침대. 제가 자는 걸 좋아하니까. 기타. 기타죠? 그렇죠. 기타죠? 베이스 기타. 아니고 기타죠? 기타 기타, 일렉트릭, 일렉트릭. 원래 밴드로 시작을 했잖아. 그 꿈이 있었다네. 오우, 꽤나 화려한데? 저는 이효리 선배님의 유곡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선배님의 너무 좋아하는 노래까지 정말 완벽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위스카 지금 위스카 친날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돼. 네. 요거에서 이제 너가 디테일을 좀 더 찾으면 되는데 좋아. 할머니처럼 고음을 계속 지르다 보면은
어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3절 끝나면은 좀 힘겹더라고요. 노래하는 데 있어서. 좀 쉴까? 네! 한 10분만 쉬자. 네! 제가 노래를 하면 할수록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밥은? 배 먹었어요. 아 진짜 밥을 먹으라 그랬더니 왜 배를 먹어? 아니 배가 땡겨서. 어제 아침에 오징어 삶아 먹고 그 이후로 쫄쫄 굶었거든. 오징어 먹고 끝이라고? 어. 너가 다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좀 힘이 없어가지고 약간 소리가 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체력이 다져줘야지 좀 소리가 그래도 립에서 딱 잡혀갖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고. 아 이거 완곡으로 진짜 부르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하이! 하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인바디 한번 제요. 아 인바디요? 아! 보면 인바디지. 올라가시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지금 네. 우리가 운동 진짜 열심히 할 때가 네. 표준 범위보다는 미달이기는 했었지만 네. 근육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거 봐봐. 근육이 많이 빠졌어. 네. 근육이 적어지고 네. 지방이 오히려 많아졌어. 안 그래도 없던 근육이 다 빠지고 지방이 늘었다. 이거는 숨쉬기에 필요한 근육종. 숨쉬기에 필요한 근육종.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래요? 솔직히 그 상태에서 무대를 서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고 네. 운동 열심히 해보자. 내 몸이 이렇게나 나빠졌나 충격적이었어요. 더 들어야 되는데 셋 낮추고 시작. 뭐야? 기타 칠 수 있어? 못하겠어요. 어 이거 심각한데. Hey you go girl,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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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하나 호흡해야지. 자 호흡 올라오고 네. 있어요. 숨 찰 거야. 숨 말고 자. 저 못해요. 아, 뭐해? 저 못해요. 일어나 빨리. 못해요. 얼마 안 남았어. 아 너무 힘들어. 오늘 하루 너무 고된다. 별이야. 별이야. 와우. 네. 이길 거야. 내가. 여섯. 또 이긴다. 일곱. 아홉. 이렇게 힘든데 별이를 계속 불렀잖아요. 오케이. 이 정도 했으면 별이를 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때 동안이라도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을 계획입니다. 맛있어. 네. 자, 여. 모든 건 다 노래를 위해서 제 체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문별이요. 와우. 이번 무대에서는 좀 여유 있고 무조건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자라고 생각했어요. 지민 씨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무대예요. 그렇지. 혹시 몰라요. 지민 님이 지금 5위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무대입니다. 아 그런가? 그렇죠. 위로를 받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이게 정말 뭔가에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냥 보컬 하나로 끌고 가는 거라 그게 마지막에 온 힘을 다 마지막에 기댈 곳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딱 전달해내면서 저의 에너지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주저앉은 것 같아요. 두 분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사실 문별님은 평소에도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문별님이 힘들 때는 기댈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본명이 문별이거든요. 문별이한테는 가족이지 않을까 싶고요. 문별한테는 우리 무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신지민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신지민님의 기댈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쉬는 동안 했던 음악들 계속 음악을 만들고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 음악들이 제게 기댈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울어요? 아, 건드려요. 사실 음악이란 게 저희 모두에게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울고 있는 찰나에 여쭤보기 좀 그러하나 감히 좀 결과를 예측해보자면
그러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어떤 결과가 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눈물이 자꾸 나요? 몰라. 아 죄송해요. 저러면 더 눈물 나는데. 그러니까. 맞아. 보이스 리더 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신지민님과 문별님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문별 씨는 이제 문별 씨의 심사표를 보여드림으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에다가 화살표를 꽂아놓으셨어요. 네. 아, 위로해주신다고 딱 했을 때 아, 나 오늘 위로받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잠시 기댈 곳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노래를 떠나서 전달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훌륭한 보컬리스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첫 소절에서 사실 저는 끝났습니다.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음정이 뭐 불안하거나 그 떨림들이 저에게는 진실되게 좀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말해 주는 것 같아서 울림이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난번에 그 목소리가 조금은 그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또 의식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알을 깨고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알을 깨고 자신감을 좀 되찾은 것 같은 무대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기분 좋았고요. 이 노래는 그냥 지민 씨의 노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핑크락커 네, 지민 씨 너무 멋졌어요. 네, 기타를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기타를 치면서 또 노래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전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목소리가 언제나 유니크하니까 참 이런 스타일의 음악에 뭔가 더 빛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지민님과 문별님의 1대1 데스매치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순간 어렵네. 아. 프로듀서 매치 마지막 네 번째 대결에서 승리한 분은 다섯 표를 받은 유빈님입니다. 제가 한번 3라운드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3대2?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한 분은 저를 뽑아주시지 않을까. 아 어려운데? 아 이거는 근데 저는 두 분 무대 다 너무 좋았는데 왠지 지민 언니가 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지민 선배님 지르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속 시원한데요? 아 이번 것이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기권. 기권. 저도 기권. 4라운드 데스매치 마지막 대결은 보이스 리더 다섯 분의 선택을 한 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에 4라운드 데스매치 신지민님 대 문별님 대결의 승자를 지금 공개합니다. 궁금하다. 강력하다. 아 별은 여기 있구나. 왜 이렇게 목장 좋아하시지? 나도 받았었는데 일라떼. 데스매치 네 번째 마지막 대결 보이스 리더분들께 더 많은 선택을 받은 분은 바로 문별님이었습니다. 언니 올리기 성공했다. 그래. 감사합니다. 와. 4라운드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문별님 뭐 이제는 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또 오늘 하루 또 값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삼겹살 먹어서 가장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됐거든요. 하나를 내가 성공했구나. 옆에 있던 지민 언니가 마음이 울컥했다라는 말에
아 그래도 내 마음이 전달이 많은 분들께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별이 노래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제 자신한테 이렇게 만족을 했고 그리고 저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담쓰담.